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유신 잔재로 평가받는 새마을 장학금을 당장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. 광주시 의회 등 지역 정치권은 새마을회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인지 조례를 손질하는 데 여전히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계상 기자입니다. 광주시와 다섯 개 자치구가 올해 새마을회에 지원할 예산은 7억 8천여만 원. 이 가운데 3분의 1은 새마을 회원 자녀에게만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. 박근혜 퇴진운동본부는 유신시대의 잔재인 새마을 장학금 조례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광주시와 시의회, 각 정당에 전달했지만 어느 쪽도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시청인 5개 구청의 입장, 그다음에 또 시의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서 앞으로 좀 심도 있게 한번 접근을 해볼 계획입니다.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시민단체가 제시한 답변 시한을 넘긴 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새마을회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. 광주 지역 새마을 회원 수는 4,400여 명에 불과하지만 조직 동원력이 좋다 보니 선출직 정치인들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금이 새마을 장학금 관련 조례를 손질할 기회라며 적폐 청산 차원에서 각 정당이 당론을 정해 조례 폐기안을 공동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 이 불합리한 장학금 제도는 시급히 청산해야 될 우리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시민운동본부는 조만간 논의를 거쳐서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.